그러면 이번에는 단순 영상을 한번 뽑아볼게요. 이번에 제가 구매한 게 그나마 좀 저렴한 스캔할 때 이거를 좀 이제 스캔 잘 되게끔 만드는 건데 일단은 얘를 한번 뿌려볼게요. 그래서 이 엠버 자동차로 한번 스캔을 해보겠습니다. 단순 영상이지만 디테일들이 다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이번 제대로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디테일한 거에 비해서 잘 될 텐데 이런 파츠 같은 경우는 제가 분할 아마 다 빼가지고 직접 분할을 해서 해야 되는 걸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아니 좀 단순한 형상이 되죠. 유니콘이 워낙 복잡하고 각이 많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지형 계열이 좀 더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. 자투 같은 거 잘 될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뿌리게 되면은 이런 좀 거칠게 만든 무광 뿌린 느낌? 약간 하얗게 뭐 나오는 것 같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
자, 이렇게 해서 슈퍼윙즈 이름이 뭐죠? 호기, 호기? 슈퍼윙즈 호기. 우리 애기들이 좋아하는 슈퍼윙즈 호기의 스캐너를 해서 이렇게 출력까지 완료를 해봤습니다. 이런 매끄러운 부분들은 되게 상당히 잘 나왔어요. 바로 뭐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이. 그래가지고 대칭도 거의 완벽하게 대칭이 됐고요. 옆면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. 근데 아마 이거보다 더 잘 나올 거예요, 제가 알기로는. 그리고 뒷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 이런 디테일들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이런 데 완벽하게 나올 것 같고요. 일단 이제 윤곽 같은 건 딸 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는 좀 이렇게 뭐 정상이나 그런 거 하면은 되게 잘 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크기가 큰 것도 되게 잘 돼요. 다른 것보다는 큰 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, 제가 볼 때. 건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디테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다 점으로 인식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컴퓨터 사양도 좋아야 되는 것 같고 처리 속도가 좀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가격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뻔하게 좀 쓰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꼭 스캔을 떠야 될 일이 있으면은 다음번에는 이제 이런 이 제품을 이용해서 한번 스캔을 떠서 작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클리어리티사의 페롯이라는 스캐너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우리 애기 줄게요. 2세까지 해면 좋겠는데 2세까지도 예쁠 것 같네요. 나중에 그게 저는 마음에 듭니다. 하고 가겠습니다.